자, 버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보자. 전부 다 회복시켜주는 뭐 그런 거 없나? 오야 계속 쓰네? 야,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써? 큐어리 이거겠지? 어 아닌가? 어, 아니네? 자 회복 마법 있는 사람 없나? 자 이거 뭐 계속 써 천천히 써. 자 이거 안되겠다. 자 큐르 네 다 채워주는건 비오스르에요. 자 프로텍트 쓰고 그 다음에 자 코른프. 네 그러게요 전투중에 아니 뭐 볼 수가 없어. HP 채워주는게 뭔지 좀 천천히 보고 싶은데. 자 아무튼 일단은 자 튜를 쓰고 자 일단 잡았네요. 자 아 이런 거 안 쓰고 잡으려 그랬는데 아 안 쓸 수가 없네. 자 코넬 망토랑 미스릴이라는 걸 얻었네요 일단. 자 뭐야 나 방금 전투 끝냈는데 바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라는 거야. 자 도망. 아 실패. 자 그럼 잡자. 어 이럴지 죽는 거 아니겠지. 자 코룸프 아 튜르 친구와 토르라고요? 아이 그런. 자 저 도끼 든 놈이 진짜 간만에 공격 한번 했는데 들어가질 않았네. 지금 맞질 않어. 좀 맞아라. 뭐야 이거 마법을 써야 되나? 자 좀 맞아. 어 들어왔다. 오케이. 아 위로 나갈 수 있어요? 아 어 여기 뭐야? 아 그 통로 요런 식으로 그 드워프 마을까지 계속 가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장치학을 아 일단 좀 살려야겠다. 자 보자 생명의 가루약 요걸로 죽은 애들 살리고. 야 그러고 보니까 주인공 HP가 3 남았네? 주인공 HP가 3 남았고 로판이 12 얘 88 요렇게 남아있네? 자 보자 마법 비오스 웅님 젖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그 여관 가기 전까지 어떤 그 불의의 습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HP를 좀 채워주고 가봅시다. 이제 아 맞다 망토 껴야지. 참 망토 안 꼈네. 네 망토를 유다에게. 자 전투는 빠르게 튜르로 쓸어버리고. 오 얘네 턴 되게 금방 오네. 자 요렇게 써주고 좋아요. 자 망토를 보자 우리 유다에게. 어느 여기구나. 보자 일단은 스탯이 올라가는 건 없네요. 네 나중에 망토 벗어야 돼요. 꼭 유다 없어지기 전에. 아 그래요? 어우 이동 속도가 빨라졌어. 그치만 인카운트도 빨라졌어. 자 뭐 아무튼 이제 좀 덜 답답할 것 같네요. 자 뒤를 쓰고 아 유다가 없어져도 망토가 유지가 돼요? 자 뭐 아무튼 속도가 빨라졌죠. 자 잠깐 여기 니온 항구. 자 일단 여기서 회복을 좀 하고 갑시다. 자 비기비기. 야 근데 마을에서는 진짜 편하다. 아 진작에 이랬어야지. 자 일단은 올라가서 잡고요. 아 자 휴식하고. 이계룡이 누구예요? 자, 뭐 아무튼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야, 훨씬 낫다 진짜. 네, 나중에 망토 안 빼면 이 상태의 2배 속도 됩니다. 아, 그럼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일종의 버그인가? 자, 일단 세이브. 계란과자님 어서 세용했습니다. 자, 이제 드워프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건지 까먹었는데. 근데 네, 망토 빼버리고 자, 듀를 네, 평원에서 애니 보면 아, 오늘 켜낭 가나요? 아니요, 켜낭은 절대 무리고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엔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속도에 4배가 빨라지는 거고 망토를 끼고 보면 2배가 빨라지고 그럼 그냥 거기서 거기네요? 아, 끼고 빼고 하면 네, 다리 건너서 왼쪽 자, 빠르게 튤을 쓰고 야, 진짜 이거 튤을 이렇게 안 만들어놨으면은 와, 진짜 방송하면 진짜 안 걸렸겠다. 자, 여기였죠 아마? 자, 여기서 그 드워프 마을로 연결되어 있는 그 평원으로 가봅시다. 네, 오른쪽으로 두 번 이동.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저번 거기구나. 자, 튤을 자, 오른쪽으로 여기 말고 근데 여기도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자, 뒤를 난난난난난 여기는 아니었나? 혹시 이거 그 주인공 턴이 바로 오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없나요? 너무 좀 딜레이가 길어가지고 스님 어서세요 하겠습니다. 어서세요. 아, 갈 수는 있지만 한참을 돌아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맵이 여기가 기억이 나긴 하네요. 아, 여기 맞군요. 다행이네. 몹들 왜 맨날 두세 마리 나옴. 그러게요, 나올 거면 한 번에 팍팍 나오지. 네, 소호템 중에 속도 올려주는 템을 먹이면 턴이 좀 더 빨리 오긴 오죠. 영구적으로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나요? 아, 한 10마리 나와야 밸런스 맞을 듯. 효옹님 어서세요 하겠습니다. 아, 그건 에딧 아, 에디트를 해야 되는구만. 야, 진짜 인카운트 보소. 아, 싫다 진짜. 다음 마을에 가면은 그 몹들이 좀 덜 나오는 그 아이템이라 좀 사볼까? 갈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레벨 2 올리면은 15가 되면 바뀌는군요. 아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갈비님. 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 몬스터만 봐야 되는 건가. 자, 듀르. 아, 20일 되면 짱 멋있어져요. 네, 인카운트가 너무 심해. 자, 아무튼 쭉쭉 위로. 자, 여기 맞나? 자, 여긴가? 아, 오케이. 자, 도착했죠. 자, 그나저나 이거 받고 그 돌아가는 것도 일이다. 아, 이래서 워프템이 있어야 돼.
우이TV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면 적어도 워프 마법이라던가. 자, 일단 드워프의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자, 얘한테 주면 될라? 아니네. 자, 일단 위에 있는 대장간에 가서 미스리를 맡겨봅시다. 자, 이 집이죠. 뭐라고? 미스리를 구해왔으면 내게 줘봐라. 뭐야, 직접 써야 되나? 자, 이렇게 되고. 자, 아이템. 자, 미스리를 자, 사용하고. 자, 미스리검 한 개 얻었습니다. 자, 이거 뭐 묻지 따지지도 않고 이벤트도 없고 그냥 검을 한 개 딸랑 주네요. 미스리 도끼, 미스리 창, 실드, 갑옷. 야, 많이 주네 근데. 보자, 얼마 차이냐가 차이가 나나 봅시다. 자, 지금 공격력이 177. 자, 220. 이거 이거 너무 오버밸런스 아닌가? 자, 굉장히 강하네요. 자, 그리고 방어력이 137. 미스리 갑옷을 끼면은, 아, 근데 또 이 미라클 메일이라는 게 올 스탯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빼기 아까운데? 어떡하지? 뭘 껴줄까? 자, 일단 미스리 갑옷을 끼고 다른 애한테 줘야겠다. 자, 그리고 이게 157, 이게 167. 대승정님 리아이어. 네, 어차피 카만 트루만 쓰잖아요. 자, 그리고 보자. 미스리 활도 있었나? 없었구나. 자, 미라클 메일 누구 줄까 그럼? 일단 법사한테 주는 게 좋겠죠? 그 마력이 올라가니까. 안숑안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보자. 얘한테 미스를 창 주면 되겠구나. 열화석검이 132. 근데 얘 왜 이렇게 공격력이 낮지? 자, 얘 공격력이 왜 이렇게 낮죠 근데? 자, 그 다음에 우리 칸한테 도끼를. 자, 미스릴 도끼. 자, 얘 공이 왜 이렇게 낮지 근데? 보자. 칸이 228이고 주인공이 200인데 208인데 얘 혼자 160이네 자, 뭐 아무튼 이렇게 미스릴 세트를 얻었지만 다시 그 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참으로 슬픈. 자, 아무튼 가봅시다. 몸이 약해서 그렇군요. 자, 빠르게 튜를 쓰고 넘어갑시다. 아, 이 뭐랄까, 인카운트 걸린 다음에 턴 오는 거 기다리는 것도 되게 지겹다 이제. 네, 제우의 방울이요? 팔라나? 자, 여기에 그 아이템 상점이 있었나? 자, 일단 여기가 여관이었고, 그 다음에, 자, 여긴가? 자, 자파점. 있네? 자, 제우의 방울, 적의 출현 줄임인데, 요게 효과가 거의 뭐 미비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7개만 사볼게요. 수박파 사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띵콩땡콩님 리아이어. 아, 개발자들이 발로 만든데. 아무래도 일단 이 게임이 1995년도에 나온 게임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일단 동굴에 가서 쓸게요. 자, 여기서 아이템. 아, 부름의 방울을 쓰라고요? 아이, 큰일나죠 그럼. 자, 제움의 방울 쓰고. 자, 가봅시다. 자, 조금 더 가는 것 같다, 조금. 원래는 한 10발자국 가면 걸렸던 게 한 13발자국 가면 걸리는 그런 느낌? 들바들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네, 두세 발자국 정도? 문명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그 망토를 착용을 하니까 이속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나마 좀 덜 답답한 것 같아요. 아 차이를 모르겠어. 자, 뭐 아무튼 요렇게 미스릴 세트를 얻었으니까 자 이제 돌아갑시다. 태훈아 아빠님 이하이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다음 전투가 나오면 초기화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맵만인지, 아니면 특정 시간인지, 뭐 설명 같은 게 되게 애매해가지고 잘 모르겠단 말이지. 캐롤 충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머지 애들은 심심할 듯. 아 그러게요. 자 Q를 써주고 네 강제 레버. 누군가 레벨업? 누구지? 유다랑 할아버지가 레벨업, 레벨이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이죠? 야, 진짜 돌아가기 힘들다. 아니, 대머리라 그러니까 뭔가 좀 불쌍한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튤을 써주고. 나중 가면은 요 튤로도 한 방에 안 죽고 막 그러겠죠? 몬스터들이? 자 여기서 어디더라? 올라운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저 튜르라는 사기 스킬은 일찍 배우네요. 네 튜르는 실제로는 그 한 3, 4달 이상을 노가다 해야만 나오는 그런 스킬인데 아무래도 또 방송에서 그 모든 걸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디트를 좀 사용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좀 게임을 너무 좀 인카운트가 심한 것 같아가지고 매번 전투를 하나하나 하기가 좀 그래서 보스만 만 레벨을 올려줬어요. 아 노잼이 될까봐. 네 너무 노가다 방송만 하다보면은 보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하니까 그나마 좀 낫긴 하더라고요. 가만히 쓰는 거 처음 봐서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가지고 요르문간드도 잡았고 자 와 들어오자마자 인카운트. 들바들님 리아이어. 네 어차피 나중 가면 거미 전체 공격이라 평타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평타 전체 공격이 돼요? 짝퉁커피님, 사수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카운트 줄여주는 템을 하나 더 쓰고 자, 재움의 방울, 아무 효과가 없는 요런 템을 하나 써주고 아, 칼에 따라서 그런 거구나. 최강거미 전체 공격 아, 아 신들이 쓰는 거. 자 일단은 튜를 써주고 그러고 보니까 그 신들은 저 튜르 같은 거 쓸 때 나오는 저 이펙트 모습 그대로 나오나요? 저 머리 긴 갈색 그 처녀같이? 아 개발자 약 빨고 몸을 만든 듯. 아 그러게요. 아 그렇군요. 요런 애가 나오는 거구나. 아 그러면 엘가임은 다 벗고 나오겠네요 그럼? 자 일로 들어가고 여기서 자 아이템 하나 더 쓰고 자 최대한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재움의 방울. 아 엘가임 보러 갑시다. 아니 그냥 뭐 그렇다는 거죠. 자, 드디어 이 동굴의 입구가 보이네요. 그 엘가임이
우리 여주인공이 착용을 하면은 그 만렙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여주인공이 없는 상태라서. 자, 아무튼 일단 돌아가 봅시다. 야, 드디어 나왔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삼도 좀 갖다 줘야겠죠? 자, 굉장히 더러워 보이는 몬스터가 등장했고. 아, 다크세라핌은 그... 제 방송국 가면은 그 예정작들이 쭉 나와있는데 그 중에 포함이 돼있어요. 근데 아마 후반부일거라서 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이 집이었죠? 자, 이 집에서 산삼을 갖다 줍시다. 자, 아이템 산삼. 자, 담례로 2000 란스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난 돈보다 아이템이 더 좋... 200 란스. 아이, 뭐야, 여기도 별거 없네. 자, 아무튼 이렇게 아들이 건강해졌네요. 아, 별거 아니었네. 아, 2200원이 뭐야. 자, 보상이 생각보다 별로네요. 자, 뭐 아무튼 이제 자, 항구마을로 가봅시다. 항구마을이 아까 그곳인가 근데? 그 왔던 곳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2200원에 산삼을? 아, 더빙이요? 아, 더빙은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네, 아까 그 브루슬리 밑으로.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두가 마을 길에서 밑으로 가라는 거죠? 자, 왼쪽으로 쭉쭉. 아, 이놈의 인카운트 진짜 끔찍하다 진짜. 그만 좀 걸려라. 자, 툴을. 자, 요렇게 써주고. 아, 이 월드는 또 이제 안녕. 이제 더 이상 막 돌아가고 막 그럴 필요도 없겠죠? 아, 그냥 도망 다니삼. 도망이랑 그 요거랑 거의 시간이 비슷해서 거기다 도망은 요렇게 실패할 확률도 있어가지고 요렇게. 자, 도망가다 실패를 하죠. 일단 도망갔네. 그래가지고 스킬을 쓰는 게 그나마 좀 나아요. 자, 아무튼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아, 퀘스트도 다 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게임이 사람을 참 지치게 만드는 스타일이네요. 네, 그러게요. 뭔가 재밌다가도 노가다 때문에 흥미를 잃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스토리 때문에 재밌게 하다가도 노가다가 너무 심해가지고 흥미를 잃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평타로 하면. 아, 그래요? 아, 그 나중에 평타가 전체가 되면은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 자, 마을이 여긴가 보다. 아, 이 게임은 마법이 전부인 게임. 그러게요. 칼은 장식용. 그 후반에 가면 갈수록 물리 공격이 좀 쓰레기 같다 보니까 쓸 리도 없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레벨업. 자, 누구지? 로판이 레벨업. 자, 뭐 아무튼 이렇게 항구도시에 도착을 했고요. 자,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 아, 세이브를 못하게 하네 이 더러운 녀석들이. 자, 툴 한번 쓰고. 네, 그러게요. 저장하려니까 인카운트가. 자, 세이브. 자, 가봅시다 이제. 뭐야. 이렇게 들어간 거구나. 자, 우선 술집의 정보를 모아봅시다. 자, 버팔론이라는 사람이 카만을 찾았다고 하죠. 반지를 찾는다고 하네요. 자, 저번 시간에 그 버팔론이 그 악당한테 뭔가 힘을 받아가지고 힘을 주는 대신에 카만한테 반지를 뺏으라 뭐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카만 노리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인 거죠.
자, 유말에 뭐 별거 없나? 네, 넬피가 나왔었어요. 자, 일단 여기 어관. 자, 알았으니까 비켜 비켜. 자,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쉬다. 야, 여관비가 가면 갈수록 비싸지네. 우리 칸은 저렇게 떨어져서 하네. 네, 대머리 할아버지 잘 봐야 된다고요? 자,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오. 자, 일단 이런 곳에는 보통 보물상자 있기 마련인데 아무것도 없네요. 분키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마을에 있는 보물상자를 찾아서. 얘 뭐야? 오, 부두가로 가라고 하네요. 자, 500란스 비어있군. 자, 부두가로 가기 전에 일단 요렇게 모든 아이템을 다 털어주고 갑시다. 자, 여긴 아이템 상점인 것 같죠? 자, 사다. 자, 텐트는 여전히 비싸고.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드워프 마을 가는 김에 그 텐트 좀 사올 걸 그랬다. 그쪽에서는 그 아이템이 텐트가 1200원인데 자, 여기는 뭘 팔까요? 네, 마법도 배워야겠죠, 이제. 보자, 프레즌보, 아르발레스트, 레드엔탈, 독장갑. 자, 일단 살 건 딱히 없어 보이죠? 자, 마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에 있을라나? 자, 여기는 그냥 평범한 민가 같고요. 자, 생선 두 개를 얻었습니다. 남의 집 보물상자 터는 카만이 랭클라스. 역시 RPG에서 남의 집은 털어줘야죠. 이거 왜 안 열려? 자, 이건 그냥 장식 같은 거인가 보네요. 자, 여긴 아무것도 없고. 이 마을에 임법소가 없나? 자, 일단 이 마을에는 마법 배울 수 있는 임법소가 없는 것 같네요. 자, 다 가본 거 맞지? 여기도 가봤고, 여기 술집도 가봤고. 자, 일단 그럼 가봅시다. 자, 배 누구한테 타는 거지? 자, 선장님? 선장님 어딨나요? 이 사람인가? 배에 지금 괴물들이 올라와 있어요. 배에 괴물들이? 어디? 자, 요 녀석은 예전에 그 운디네를 괴롭히던 녀석이네. 자, 십자배기. 야, 1900? 저 데미지 뭐지? 자, 공격. 1000? 야, 무기를 바꿔서 그런지 데미지가 쩌는데? BJ 야야님, 사수관님 미하여. 네, 그러게요. 네, 그냥 들러왔을 때 안 나오더니 말 걸고 오니까 나왔네. 자, 칼프레아. 오우, 야, 얘 HP 많은데? 자, 미스. 얼쿠, 200. 자, 일단 음악이 바뀐 걸 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네요. 아, 그만큼 옛날 게임이라 트리거가 조잡한 거죠. 네, 그렇긴 하죠. 자, 좋아요. 요렇게 잡았고. 자, 이제 보상을 내놔. 보상을 줘. 정말 고맙소. 그리고 배를 타신다고 했지요. 저희와 함께 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소. 알았으니까. 좋아. 자, 한편 버팔론 일행들의 모습이네요. 잠깐 내내코, 저길 봐. 아니, 저게 누구야? 저번에 그 건방진 기사 아니야? 또 보게 되는군. 어이, 거기 기사님. 응? 아니, 너희들 여기까지 웬일이냐? 혼이 덜 났나 보군. 이 건방진 히엣. 오, 밀리네 이제. 도망간다. 쫓아가서 죽여버리자. 그럴 필요까진 없어. 어차피 죽을 테니까. 스피린디스, 네가 대장하지?
스피란디스는 뭔가 동정심이라도 있었던 건가? 자, 해설자.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이 세어진 버팔론에게 당한 시그널은 유목민들에게 발견되어 그들의 천막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풍랑으로 카만과 헤어진 엔키드의 간으로. 아, 엔키드가 여기 와 있었네. 점차 회복되어 간다. 정신이 들어요? 여기는 쓰러져 있는 걸 유목민들이 데려왔어요. 어디서 뵌 적 있죠? 저번에 카면서 저희를 도와주셨잖아요. 아, 그렇군요. 제 이름은 엔키드예요. 내 이름은 시그널이오.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동료들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비동에서 봤소. 다 살아있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시 찾으러 가실래요? 그건 그. 빨리 서둘러요. 아직 몸이 좀 불편한데. 아, 내 이름은 시노요 시그널이라서. 아, 아 참 그렇지. 하지만 나도 갈 길이 급하니 갑시다. 아, 요렇게 다른 파티로 구성이 돼가지고 가나봐요? 자, 해설자. 아, 이 해설자라고 나오는 거 참 거슬린단 말이지. 한편 카만 일행은 배를 타고 자렘으로 건너가는데. 어, 저기 웬 배가? 해적이다! 자, 역시 이렇게 항해 중에는 해적을 만나기 마련이죠. 모든 RPG 게임은. 실버. 모조리 싫어라. 야호! 아니 저것들이 기사님들 도와주세요. 쟤 처음부터 이리 꼬이는군. 저리 익혀라. 칸님이 나가신다. 아이쿠. 찢찢. 아니 저것들은 또 뭐야? 뭐야, 왜 똑같은 말도 해? 뭐지? 선별한. 난 바다의 왕자 실버님이시다. 하하하. 자, 뭐 아무튼 요렇게 보스전이 발동이 되네요. 심심하니까 주인공의 경험치라도. 아, 전투에 반전이 있다고요? 오, 그래요? 자, 공격 미스. 깔끔한 미스. 자, 그 다음에 자, 코론프 쓰고. 바다의 왕자는 박명수인데. 그렇군요. 자, 우리 유다는 그냥 소환수를 쓰는 게 낫겠다. 자, 얘는 칼프야를 쓰고. 오, 딜이 별로 안 들어가네.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아니고. 자, 소환수. 자, 바자크. 아, 우퉁버슨의 이름이 빅맨? 아, 그랬어요? 자, 그러네. 빅맨 실버. 자, 얘는 그냥 평타. 자, 미스. 자, 호름프. 저는 그 실버 하면은 창세기전 외전 서풍의 왕쇼에서 그 여자애적인 실버가 먼저 떠오라가지고 되게 멋있는 이미지인데 얘는 별로구만. 자, 바자크 쓰고. 맛좋은 양갱님 리하여. 자, 얘 HP 꽤 많네. 자, 미스. 호름프. 자, 좀 죽어라. 올라운드님 리하여. 자, 1500. 야, 얘 HP 되게 많은데? 350. 자, 칼프레아. 자, 1490. 좋아요. 일단 마무리. 자, 돈 되게 많이 주네? 혹시 너 듀이 아니냐? 아니, 넌 칸? 어디 있었나 했더니 해적질이냐? 미안하다, 그렇게 됐어. 그런데 넌 여기 왜 어떻게? 칸은 실버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한다. 뭐? 스승님이 위험하다고?
도대체 어떤 놈들이 감히 스승님을... 지금으로선 확실치 않지만 검은 망토를 찾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트캐치 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싸우기 전에 친구인 걸 알아야지 다 싸운 다음에 이게 뭐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적이... 아니야 난 저놈들과 한패가 아니라고. 윤시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고맙네들. 내가 자렘에 도착하면 거하게 보상해줌세. 야호, 자렘이다. 자, 자렘으로 들어간 항구라네. 근데 이 칸이라는 캐릭터는 뭔가 유다는 거의 비중이 없다시피 한데 되게 말이 많네. 대사가 되게 많네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자네들의 여행 경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 자, 5천 란스를 얻었죠. 어떻죠? 잘 들어가게나. 자, 자렘 항구에 도착을 했죠. 자, 뭐야,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자, 가기 전에 일단 뭐 보물상자 같은 거 있나 둘러볼게요. 자, 술집이 보이네요, 술집. 네, 이제 유다 빠지나? 자, 정보를 왜 안 주지? 이상한 안개라. 검은 안개. 자, 아무래도 그 최종 보스의 느낌이. 방금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이제 슬슬 따라잡나 보다.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해요. 통행 시간이 있다고 하네요, 여긴.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태훈대왕 아빠님 어서세요. 리아이요. 네, 코넬은 그럼 냅두고 다른 거를 뺄게요. 자, 안 그래도 이 유다 너무 약해가지고 짜증나는데. 자, 다 뺍시다. 자, 구슬도 뽑아주고. 자, 망토는 일단 냅두고 그냥. 코츠바? 난 여행자 구츠바라네. 자렘의 처음인 것 같은데 자네들은 무슨 일로 자렘에 가지? 카만이랭의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자네들은 오딘의 약속을 믿나? 예? 아, 아닐세. 혹시 아이롤토스의 예언서라는 책에 관해 들어본 적 있나? 아이롤토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알려야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에. 자, 뭔가 얘는 12명의 신 중에 한 명인 것 같은 느낌이. 자, 뭐 아무튼 저런 녀석이 있네요. 자, 다른 곳에 가서 정보도 좀 보고 집도 좀 털어주고. 이거 뭐야? 뭐지 이거? 고대 유적의 섬. 아, 용사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럼. 남쪽에 있는 고대 유적은 절대로 가서 안 돼요. 자,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싶은 법이죠. 아, LED? 자, 말 많은 노인. 자,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네요. 카엘이라. 모든 일은 다 20년 전부터 시작됐구나. 자, 뭐 아무튼 요렇게. 자, 마을 사람들이랑 다 말을 걸면서. 자렘. 우와, 세상에 이런 도시가 있다니. 자, 뭐 어떻길래? 내가 보기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자, 뭔가 구린 사람. 난폭하대요. 야, 침대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집 좋아보인다. 뺏고 싶다. 네, 현대와 과거가 믹스된 괴랄한 게임. 자, 여긴 뭘까? 자, 자렘의 지하가 나온다고 하네요. 문이 잠겨있네. 네, 아키라로 이름 걸면 소환수 얻어요. 어허. 골동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 심리철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렘 호텔. 자, 마법 그 인법소가 어디 없을라나? 아, 여기 가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자, 저게 뭔가 이벤트가 있나 봐요, 그럼.
자, 일단은 다른 데부터 쭉 둘러볼게요. 무기점. 자, 여기선 뭘 팔까요? 존놈 상놈 개놈님 리아이어. 세라믹 소드, 헤비 더블 엑스, 롱 스피어. 자, 간만에 활 하나 사줄까? 자, 돈도 많으니까 메가 보호건 하나만 사줄게요. 전체 공격이네? 근데 대머리 할아버지? 자, 빠름의 지팡이, 니트로 글러브. 좋은 거 되게 많다. 이거 뭐야? 인트랑 방어력이 올라가네. 자, 요거를 하나만 사고. 아, 중개무역 설명하려는데 튕겼어요. 여기서 뭐 왔다갔다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봐요? 자, 헤어밴드, 이 헤어밴드 껴주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로파니의 장비를 간만에 이렇게 자, 123짜리에서 163짜리로 바꿔주고. 네, 여기 지상과 지하에 도구점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면서 가장 많은 차액을 볼 수 있어서 가장 좋아요. 지상과 지하의 도구점. 어호, 감사합니다. 자, 임법소네요. 자, 드디어 이렇게 칼프레아를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 여주인공한테 배워줘야 되는데 여주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 얘는 아직 아예 못쓰네. 네, 슈퍼업스를... 슈퍼업스를... 자, 여긴 뭐래? 돈 버는 방법 가르쳐주겠소. 얘가 말을 해주네? 자, 좀 짜증이 나겠지만 안 싸워도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도록 하시오. 게임에 뭔가 허점이 아니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구나. 자, 보자. 여기서는 슈퍼업스가 없네요. 일단 여긴 아니고. 그래야 돌을 산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노가다를 좀 그래도 되겠네요. 우와, 게임장이다. 나도 할 수 없나? 뭐야? 요거는 이 게임을 개발한 사람들의 모습인가 보네. 자, 이 사람 프로그래머고 그래픽. 자, 여기서 알파벳을 말해주는구나 얘네가. 자, 얘가 A. 얘가 K. 요렇게 모아가지고 아키라. 그 순서대로 말 걸면 돼요? EA가 끝이에요. 그렇구나. 시작 A가 그러면은 얘인가? 얘가 I고. 시작 A. 자, 얘한테 말 걸고,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R. 자, 그 다음에 여기 A. 자, 이렇게 말을 걸면 자, 프로토코스를 만든 사람들. 하하하, 잘 찍었군. 우리들이 주는 선물이오. 자, 아키라 소환수가 되다. 아키라가 대체 뭘까? 설마 그 당시에 나왔던 그 격투게임의 아키라를 말하는 거 아니겠지? 하지만 쓰잘데기가 없죠. 버처파이터에 나온 아키라 맞아요? 그렇구나. 이 게임도 은근히 패러디 되게 많네. 맞구나. 패러디가 되게 많네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소. 자, 보자. 슈퍼업스라는 걸 사가지고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내려와 볼까? 자, 내려와 봅시다. 네, 노가다는 이따가 하고 이벤트. 오케이. 자, 그럼 호텔로 갈게요, 먼저. 자, 호텔에 가서. 자, 요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휴식 좀 하고. 휴식이 아니고 그냥 이벤트가 바로 되네? 407호로 가세요. 자, 왕다마 할아버지. 이 사람. 여기 슈퍼 있어요. 슈퍼 없으. 하하. 그렇군요.
아, 제가 할 법한 개그를. 그러고 보니까 요즘 제가 그런 개그를 잘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분발 좀 해야겠는데? 자, 뭐 아무튼 407호실로 가봅시다 이제. 프리님 어서 들어가겠습니다. 호텔 보이. 여기로 못 올라가나? 못 올라가네. 네, 이번 전투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툴이 있으니까 쉽게 이길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서 전투를 하는구나. 자, 407호가 어디지? 407호가 어딘지를 알아야 뭐 가던 말던 하는데. 자, 일단 보물상자는 이런데 없을 것 같고. 자, 아, 여기 써있구나. 407. 자, 이렇게 자네요. 유다가. 뭐야, 구슬을 들고 나는 거야? 무슨 소리지? 유다가 반지를 뺏으려 했어. 뺏기진 않았구나. 유다 이놈. 칸 기다려. 같이 가보세. 아, 이름을 유다로 한 게 의미가 있었구나. 벌써 사라졌군. 각기 왜 이리 소란하죠? 가만!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런 사이인데 나중에 안 이어진단 말이야? 좀 아까운데? 네, 네 명이서 싸우는데 두 명이 신규라. 이분은 시그널 오빠야. 탄마을에서 우린 도와주셨잖아. 또 받게 되는군요. 엔키드 일행을 찾아서 다행이다. 이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둘이서 406호에서 나왔네. 이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잘 있어라. 어디로 가시려고요? 시그널 오빠. 엔키드가 시그널을 좋아하나 보네. 네, 어서오세요, 프리님. 가만, 버팔론 일당이. 버팔론. 오, 또 만나는군. 세상은 참 좁아, 안 그런가? 네가 여기까지. 너에겐 관심이 없어. 오딘의 반지인지 뭔지 내놔. 저것들은 뭐냐? 저것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천하 제일의 3인조. 조용해, 이 멍청이 같은 이라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대가를 보여주마. 시그널도 같이 싸우네요? 근데 두 명이 신규 멤버라서 진짜 그 구슬이 없어가지고. 네, 굉장히 힘든 전투겠네요. 그냥 하면은. 도발. 자, 그나마 엔키드한테 칼프레아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 자, 그치만 우리에겐 요 할아버지가 있죠. 딜 잘 들어가네. 자, 얜 뭐가 있을까? 뇌락전사. 번개 마법이 있을라나? 없네. 바디체크? 저거 뭐야, 1300? 딜이 장난 아니네. 자, 튜르. 우리에겐 튜르가 있죠. 가리니뿐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아닌데? 자, 프레아. 자, 요렇게 마무리. 튜르가 있으니까 편하다. 역시 보스전에서는 튜르를 쓰지 말아야겠다. 혹시 요거는 그 게임오버 당할까봐 좀 세이브해놓은 데가 좀 멀어가지고 그냥 했는데. 자, 뭐 아무튼 아몰랑님 위하여. 차렴 자치대. 뭐한 녀석들이냐. 다음에 두고 보자. 오늘은 그만 절수다. 거기 서라.
너희들 뭐냐? 저희들은 단지 본부로 가서 얘기하자. 이번 한 번만 특별히 귀가 좋지 시키겠소. 또다시 말씀을 일으키면 그땐 알아서 하시오. 필요 이상으로 의심을 하더군. 블랙TV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잘가요 시그너 오빠. 그냥 바로 빠지네요? 자, 로파니는 일단 왜 안에 있었지?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하자면 길어. 자, 엔키드와 일행들은 여지껏 지내온 이야기를 했다. 메디가 없어졌어. 어떤 두 놈이 그만 메디를? 어떻게? 자, 메디리면은 그 소환수를 말하는 거겠죠? 걱정 마,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5인 파티가 구성이 됐는데, 자, 우선은 장비를, 자, 엘가임의 구슬, 그리고 자, 얘 왜 장비 빼고 있지? 레시의 구슬, 그리고 자, 끼고 있고, 자, 윤석은 매티스의 구슬. 자, 요 상태로 가봅시다. 아, 잠깐만, 지팡이 좀 남는 거 없나? 자, 120, 123, 요게 낫다. 자, 요렇게 껴주고, 자, 135, 그리고 또 뭐 괜찮은 거 없나? 자, 121, 매직아머. 자, 고대의 귀걸이. 자, 요 상태로 가봅시다, 일단. 아, 로판이 처음 봤을 때 남자인 줄 알았어.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기 무기점이 어디였더라? 여긴가 보다. 자, 무기점에서 우리 엔키드의 무기를 좀 사줍시다. 자, 보자. 빠름의 지팡이 요거 하나랑, 자,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 헤어밴드 하나랑. 네, 지하상가 가야겠네요. 네, 메딜도 구하러 가야 될 것 같고. 자, 요 녀석한테 이 헤어밴드, 그리고 자, 무기를 빠름의 지팡이. 자, 이름답게 민첩성이 올라가네. 자, 껴주고, 그 다음에 요 귀걸이 부분에 좀 더 올라가는 거 뭐 없나? 자, 그리고 우리 여주인공한테 칼프레아를 좀 배워주고 싶은데, 자, 임법소가 어디 있었더라? 아, MC스케어. 그렇죠. 네, 자동장비가 뭐예요? 그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배우다. 칼프레아를 우리 여주인공한테 자, 배워주고요. 근데 칼프레아 말고 칼브리저드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최강장비로? 아, 그렇군요. 칼 에어볼트. 이거 비오스로 이거 배워야지. 자, 요거를 애들한테 배워주고. 자, 그 다음에 아르케곤 이거 뭐야? 전투불능 회복? 배울 수 있는 애가 없네 이건. 자, 에스너 석화 회복. 방어력, 민첩성, 시력. 적의 HP를 흡수한다. 마법 잠깐 봉쇄한다. MP를 뺏는 게 없나 보네요? MP 뺏는 건 일단 여기엔 없네요. HP밖에 없네. 아니 내일이 금요일이라니.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자, 여기가 도구점이고. 자, 일단 여기서 그 슈퍼업스를 안 파는 거 보니까 그 밑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야 되나 보네. 자, 아마 여기겠죠? 가까운 데가? 자, 여기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렘 지하. 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자, 보자. 여긴가 보네. 자, 이 슈퍼업스 2500짜리인데 요거를 자, 만땅으로 사고. 자, 2500짜리인데 얼마를 받을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도구점에 가서 자 팔면은 과연 얼마가 자 한 3천쯤 되려나? 자 어딨니 슈퍼업스 여깄다 3천이네 어우 좋아 500원씩 이득이네 자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데 아 달키님 왜 아이디가 여자꺼임 아니 그건 당연히 여성분이니까 그런거죠 자 뭐 아무튼 요렇게 500원씩 비싸게 차익을 남겨서 팔 수가 있네요 요걸로 돈 만땅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나 아 왜 그러시지? 해킹 한번 당하시더니 이상해지셨네 자 아무튼 올라가서 팔고 자 사다 나가다 팔다 네 요거는 그냥 에디트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좀 오래 걸리니까 자 요렇게 팔아주고요 자 한 10개 남기자 어차피 좋은 거니까 자 요 상태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러 가봅시다 자 여기 아까 왔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을 구하러 가면 되나? 잠깐만요 자 공략을 보자 버팔로 일당을 물리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 어디로 가야되지? 여긴가? 여기 아닌데? 자 안가본데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긴 뭐래? 오 브릿지? 요런 데가 있구나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회전하지요 브릿지데이에 어서오세요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돼요 아 특정 시간에만 건너갈 수 있구나 자 아무튼 섬이라서 뭐 가라앉는다 뭐 요런 말들을 하네요 후푸지님 리아요 자 일단 저 잠깐만 그 창문 좀 열고 올게요 잠깐 에어컨을 꺼가지고 잠깐만요 자, 다시 왔습니다. 아, 지하도시에서 이벤트를 뭔가 안 해서 그렇구나. 자, 자렘 지하에서 자, 다른 곳에 뭐가 있나 한번 가봅시다. 저 오른쪽에 뭔가 있어 보이네요. 자, 뭐지? 임법소인가? 자, 여긴 뭘까요? 뭔가 간판이 좀 심상치 않은데? 사다. 자 그냥 평범한 무기점이네요 파는 건 똑같고 자 MC스퀘어 파네요 MC스퀘어 추억의 물건이죠 추억의 기계 쟤 뭐야 토해 왜? 약 같은 거 사줄 수 없나? 자 보물상자 구름의 방울 비어있군 자 여기서 뭔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렘 병사 비슷하게 생겨서 오해를 자주 받죠? 네 그렇죠 저도 안 갖는 부름 재움이면 괜찮은데 부름이면 조금 자 고대 유적을 통하는 터널이요 아 여기가 유적이랑 연결이 돼 있나 보구나 함부로 갈 수 없어. 아 신이 살던 곳이라 여기서 뭔가 이벤트가 있겠네 중요한 이벤트가 자 보자 여기서 MP 뺏는 게 있을라나? 자 MP 룹스 여기 있다 소로에